끄리안 한국 이렇게 입는다고 합니다. 얼굴에서 화장품 냄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쁘네. 어디서 많이 보던 섀도우죠? 광택.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베이징에 뷰티 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뷰티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용기 플라스틱 이런 거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화장품에 특히 내용물을 만드는 산업까지 같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완성된 얼굴은 이렇게 메이크업 연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중국 화장품들로 풀메이크업을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싱! 그럼 이 쇼핑백에 담겨있는 중국에서 사온 화장품들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쇼핑백입니다. 코리아나라 라고 써있고 중국어로 뭐라고 있냐면요, 끄리안 한국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 쇼핑백을 줬느냐, 바로 이거를 살 때 이 쇼핑백을 같이 줬습니다. 쓰리컨셉 아이즈. 쓰리컨셉 아이즈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스타일난다죠. 스타일난다 화장품이 아닙니다. 제3안 세 번째 눈 쓰리컨셉 아이즈 어쩌고저쩌고 비비활 라고 써있습니다. 3CE가 처음엔 쓰리컨셉 아이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왜 3CE로 브랜드 변경을 했을까? 바로 얘네 때문입니다. 3컨셉 아이즈라는 상표를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먼저 선등록을 해가지고 진퉁이었던 스타일난다의 3컨셉 아이즈는 3컨셉 아이즈라는 이름을 더 이상 못 쓰게 된 거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쿠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비어있네! 이렇게 한 개를 주는군요. 스티커 훼손 시 교환 환불 불가. 이 스티커까지 만들어놨어요. 판매원 주 난다. 3CE.cc 너무나 당당한 나머지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런 스노우볼 같은 디자인 쿠션, 페리페르에서 한정으로 나왔던 그런 거랑 느낌 비슷하죠? 퍼프도 쓰기 편한 한쪽은 뾰족한 퍼프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쿠션의 퍼프보다는 훨씬 쫀쫀함이 덜한 것 같아요. 이 쿠션을 살 때 3컨셉 아이즈 매장에서 또 추천해줬던 게 이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도 한번 발라볼게요. 3CE에 없는 3컨셉 아이즈 프라이머고요. 3컨셉 아이즈 여배우 환채 무대 크림이라고 써있는데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환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의사항도 한글로 써있고요. 역시 판매원 주식회사 난다로 돼있습니다. 심지어 얘네가 입점해 있는 매장이 짝퉁 백화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백화점 1층에는 정품 라네즈, 이니스프리 이런 게 입점이 돼있었고 샤넬, 맥 이런 것도 있는 백화점에서 이게 당당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격 짝퉁 화장품 리뷰 때는 발라보진 않았는데 일단 얘는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거면 적어도 뭔가 어떤 기준들은 통과했겠지 싶어서 바를게요. 프라이머로 쓰기에는 유분기가 꽤 상당합니다. 얼굴에서 화장품 냄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 엄마 화장품 냄새. 쿠션을 한번 얹어볼게요. 이때 저는 일단 2번을 사봤습니다. 웜 아몬드라는 컬러인가 봐요. 지금 이쪽 안 한쪽, 이쪽 한쪽인데 일단 색상이 제 피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커버력이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정도인 것 같아요. 매트하냐 촉촉하냐 하면은 촉촉 계열에 가까운 것 같고요. 쿠션에 묻어있는 액 자체가 좀 묽은 느낌입니다. 얘는 화장품 냄새 그렇게 안 심하네요. 코 옆김 있습니다. 모공 같은데 쫙 먹어드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파우더 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중국에 있는 왓슨스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이 찬도라는 이름이 한자로 자연당인 거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연을 그린 듯한 모양이고요. 뭐 여기 들어있는 도구로 와우 1번을 사긴 했거든요. 심지어 날립니다. 이걸 바르면 바로 이렇게 찍히겠는데 브러쉬로 바르니까 그냥 뭐 파우더. 그럼 이쪽에는 용기를 내서 내장 퍼프로 발라보겠습니다. 얼굴에 바르니까 그렇게까지 허연 느낌은 없네요. 냄새도 거의 무향에 가까워요. 컨투어링도 중국에서 사봤습니다. 중국 브랜드로요. 메이크업 미라클이라는 브랜드인데 얘도 왓슨스에 입점이 돼 있던 브랜드였습니다. 열어보면은 쉐딩과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쉐딩이 겁나 진해 보이고 하이라이트가 겁나 하얘 보이죠? 일단 얘네를 적절히 뭔가 믹스를 해가지고 쉐딩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샤샤샤샤샤샤샤샤 노랗고 빨갛습니다. 저 워낙 헤모글로빈형 피부라서 노랗고 빨간 쉐딩을 쓰면 되게 얼굴에서 떠보이고 여러분도 댓글로 언니 쉐딩 뭐예요?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근데 몇 번 안 쓰긴 했지만 가루날림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이것도 제가 파우더와 같은 브랜드 찬두 제품입니다. 바로 이 블러셔입니다. 그라데이션 된 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요. 일단 케이스 자체는 매우 캐스터네트입니다. 이 케이스의 질감이나 뭔가 무게감이나 이런 게
그렇게 뭔가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요. 요 그라데이션을 보고서는 제 서랍장에 있는 요게 떠오르더라고요. 얘는 에스티로더에서 제가 구입한 블러셔거든요. 그라데이션 블러셔 느낌을 요렇게 중국식으로 풀어낸 제품인가 봐요. 요걸로 블러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색깔 예쁜데요? 일단 블러셔 자체의 어떤 느낌은 가도 없고 불가도 없는 평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같이 사온 이 같은 브랜드의 요 핑크색, 이거는 하이라이터로도 쓰세요 라고 점원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샀거든요. 요걸로 경계진 부분에 싹 해주면 오, 예쁘네. 하지만 얘를 사냐? 토니모리의 네모난 파우더 블러셔를 사냐? 저는 토니모리 삽니다. 왜냐면 걔나 아니면 어퓨 파스텔 블러셔가 입자가 훨씬 더 덜 뭉치거든요. 얘는 약간 뭉칠 가능성이 있는.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이것도 3 컨셉 아이즈에서 구입을 해왔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섀도우죠? 얘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주구장창 맨날 갖고 다니다가 결국엔 깨져버린 하일란다 3C의 99 섀도우. 품번은 오버테이크고요. 얘는 중국 베이징 백화점에 당당히 입점이 돼 있던 3 컨셉 아이즈의 99 아이섀도우. 품번 오버테이크 입니다.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 먼저 제일 왼쪽 상단에 베이지 같은 컬러 하나 들어있는 거랑 두 번째에 베이지 펄, 세 번째에 베이지 쉬머, 둘째 줄 구성 얘. 그리고 셋째 줄 구성까지 보면은 최대한 뭔가 비슷한 색으로 뽑아내려고 했다는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단 얘로 아이섀도우 메이크업 해볼게요. 제가 맨날 썼던 이 오버테이크에서 썼던 조합대로 써보겠습니다. 얘 정도로 섀도우 베이스 깔아줬고요. 제가 3CE의 오버테이크를 잘 썼던 이유가 약간 핑크빛 나는 MLBB 팔레트라서 잘 썼는데 중국의 3 컨셉 아이즈의 이 섀도우는 약간 제가 쓰던 것보다는 더 웜해진 것 같습니다. 얘를 써버리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볼터치에 맞춰서 쓸만한 좀 핑크기 도는 컬러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오렌지 쪽으로 가버렸어요. 요 정도 쓸 수 있으려나? 핑크 MLBB로 쓸 수가 있겠네요. 눈가에 가루날림이 상당합니다. 요런데 지금 펄땡이 다 떨어진 거 보이시죠? 3CE의 3 컨셉 아이즈처럼 중국에서 원래 이름대로 못 쓰고 있는 브랜드가 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빙도 원래 부산에서 시작된 한국식 디저트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설빙을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먼저 설빙이 아닌 곳에서 해버렸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도 중국에서 상표 등록 선빵을 먹어버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바게트를 못 쓴다고 하고요. 중국은 자국의 상표법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타국인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국에서 사업하기에도 어려운 점이라고들 하는데요. 3CE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얘가 상표적으로 조금 골치 아픈 게 있을 뿐이지 그냥 요거 모르고 안에 내용물만 봤다 하면은 웜톤으로 그럭저럭 쓸만한 섀도우입니다. 가루날림 조금 있는. 딱히 와 핵꿀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눈썹도 일단 여기에 있는 가장 좀 핑크 도는 컬러로 눈썹 색을 약간 제 머리색이랑 비슷하게 좀 맞춰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려주겠습니다. 아이브로우 펜슬도 왓슨스에서 역시 구입을 했어요. 콜라겐 바이 왓슨스. 중국에 갔을 땐 요 머리색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히는 걸로 집어넣는데 눈썹을 한 올씩 한번 채워 넣어보기나 할게요. 어차피 색깔은 안 맞겠지만 보통 이런 펜슬들 손등에 문지르면 발색 안 되잖아요. 얘는 무슨 크레용같이 쓱쓱 잘 됩니다. 얘로 지금 눈썹 그림 완전 너무 진해질 것 같고요. 얘도 왓슨스에서 구입해온 메이크업 미라클. 와! 아이라이너로 써도 될 듯? 아이라이너를 제가 안 사와서 얘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아이라인을 그리기엔 좀 딱딱한. 이걸로 그려보면 어떨까? 겁나 잘 그려짐. 아이브로우로 아이라인 그리기 성공!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정도 무르기는 써봤던 아이브로우 중에 크리스찬 루부탱 아이브로우랑 되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스카라는 뭔가 이게 VDL 워터밤 마스카라처럼 생겨가지고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레츠 아쿠아 래쉬 바이 래쉬 마스카라라고 해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지금 뷰러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오! 브러쉬 가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바르기 쉬울 것 같아요. 오, 깔끔해 깔끔해. 뭉치지 않고 발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처지느냐 안 처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잠깐 이쪽 처지지 않고 있어요. 컬링이 제가 발랐을 때 느낌은 스키니 마스카라랑 비슷한 뭔가 볼륨감 빡 이런 건 없지만 한올한올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 마스카라 괜찮은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잘 발린 것 같아요. 컬링도 아직까지는 처지지 않고 있고 경제 용어 중에 퀀텀 점프라는 얘기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성장하기 위한 한계단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이렇게 있는 거를 중국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뛰어넘고 1계단에서 바로 10계단으로 찍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장품 기술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인 로레알도 중국 OEM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로레알 쿠션, 로레알 아이섀도우, 로레알 립스틱 다 자세히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건 물론 로레알이라는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에서 중국에 OEM을 주고 제품의 수준을 프랑스 로레알 본사에서 자기네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이 로레알 립 제품들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촉촉이 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걸 발라볼게요. 로레알 파리 샤인 온 립스틱 광택. 되게 촉촉하고 광택 있고 좋은 립스틱이거든요.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사온 화장품들 일단 총평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오늘 써봤던 화장품 중에 굳이 별로였던 걸 꼽자면은 베이스는 조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요 쿠션은 좀 중박, 엄마 화장품 냄새가 좀 심했던 요 프라이머, 너무 무른 아이브로우 정도였고 나머지 제품들 섀도우, 블러셔 그리고 특히 마스카라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왓슨스에서 화장솜 소품 코너의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코 요런 데 쓰기 좋은 스펀지라든지 특이한 모양의 메이크업 스펀지 실리콘 퍼프 많이 봤죠? 근데 뒷면이 뽀송뽀송하게 돼 있어요. 화장품 소품 코너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제품이 많고 풍성했던 게 또 쇼핑하는 재미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뭐 중국산이니까 별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성장하기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K-뷰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중국 미용실에서 풀메이크업 받고 온 영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저 인스타도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저랑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